제가 요즘 몸이 좀 힘들어서 쉬려고 하다가도 또 화음경을 쓰면 또 너무 재밌어서 화음경을 한 5지, 6지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교재 정리하면서 각주로 제가 말을 더 보태고 하는 게한 6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화음경도 뭐 10월 달 안에는 확실히 끝날 거니까. 실제 강의도 끝나고 10월에 지금 동국대 하루 잡아놨죠. 거기서 동국대 큰 법당이 있어요. 국제선센터라는 데서 곳에 거기서 화음경 마무리 짓고 이제 회향이라고 하죠. 거기 마침 불상도 있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회향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뭐 기도라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려고 해요. 고공 거우공 겸사해서 또 책도 지금 다그 화음경 책 하나 문고판 정도 수준을 낼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4년간 한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전하고 지금 저랑은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4년 전에 제가 해놓은 거를 그 4년 동안 한 거죠.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서 제가 다시 하나로 일관성 있게 꿰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저부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또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는 게또 4년간 또 제가 화음경을 가지고 강의했던 그 과보로 지금 화음경을 보니까 또 새로워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면 좀더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도 들고. 아무튼 또할 수는 없죠. 4년에서 기본은 됐으니까 나중에는 혹시 부족한 거는 제가 책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제가 다시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은 각주로 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기존 교재에다가 각주를 좀더 추가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들로. 그래서 화음경 시작할 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데,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1지부터 10지까지를요, 그 전에 또몇 년간 연구했어요. 화음경만이 아니라 저는 원래 1지부터 10지까지 연구를 화음경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구단법요라고 봉우 선생님이 써놓으신 글이 있어요. 구단까지 가는 길을 호흡법 위주로 설명해 놓으신 거. 호흡법 플러스 이제 원상이라 그래가지고 지혜죠. 호흡과 여기에 이제 명상도 다 같이 들어있죠. 봉우 선생님 공부법은 호흡을 통한 명상 그리고 경물치지죠. 원상이라는 거는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 요두 가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랑도 다르고 단학 위주로 좀 밀교적인 공부죠. 밀교적인 공부 하시고 그러니까 불교랑 뭐 아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선불교랑은 좀 다르고 밀교 공부에 가깝죠. 호흡을 통해서 기혈을 다 열면서 그때 밝아진 정신력을 가지고 사물의 그 근원을 꿰뚫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하신 거죠. 이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투시나 이런 거를 잘 하시고 선생님은 저는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저랑 길이 달라요. 호흡법을 제가 배웠고 홍익인간 철학을 배웠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길이 이제 그분처럼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길을 저는 했는데 저는 양심 연구에다가 더 방점을 뒀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분이 전공하는 게 투시나 시해예요. 시해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체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북극성이니 어디니 우주 돌아다니시고. 본인 쓰는 시에 보면요. 맨 그런 거예요. 33천, 우주에 33천이 있는데, 이건 인도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33천이 있다고 다들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33천이 뭐다 이런 건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쓰시면 33천을 임의로 내가 왕래하고 어디든 내 마음대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체로요. 그 공은 오로지 호흡에 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내가 그 공부에 바탕을 둬서 예, 우주를 내 마음대로 왕래하고. 아무튼 본인은 북극성에서 왔다 하고 항상 자부하시고. 근데 각인은 북극성 바로 못 들어간다. 각인은 북극칠성 중에 어디 가서 좀 거기서 지구에서 지은 죄를 좀 벗고 다시 북극성 들어간.
거기서 북극성에서 와도 지구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독립운동 하신다고 사람도 많이 죽이셨고 해가지고 그거 다시 다 털고 들어가야 된다. 바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신 믿거나 말거나죠. 이분 이런 근데 제 선생님 얘기니까 하여튼 저는 이분의 이런 공부 성과도 되게 중시한 거예요. 이분이 보셨다고 하는 것, 체험했다고 하는 것, 저랑은 또 다른 부분이 많지만 존중하고 보는데 결국 이분이 대단한 게 제가 왜 이분을 높이 치냐면 이런 투시나 이런 걸뭐 제가 할 것도 아니고 따라 하지도 않겠지만 이분 단학대로 해가지고 제가 에너지체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고 근데 저는 이분처럼 뭐 우주를 돌아다니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느껴지고 제가 임의로 뭘 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걸 자유자재로 연습을 다 해보셨고 투시 연습도 다 하셔가지고 전생 끌어다 보고 막 이런 연습을 끝없이 하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그렇게 하신 분이랑 저는 극정력이면 오로지 인위지나 철학 연구에 저는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똑같아서 제가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결론이 홍익인간을 딱 내리고는 홍익인간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요. 홍익인간이란 남을 나처럼 사랑하여 남이 받고 싶은 아니 나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고 내가 남한테 받기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주는 거다. 이게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건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뭘 어떻게 이롭게 할 건지가 없어요. 돈을 좀 갖다 주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아마 그때쯤 들은 것 같은데 듣고는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게 제 철학의 기본이 돼서 저분의 저 가르침이 제 안에서 자라서 지금의 결실이 난 거니까 저로서는 되게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이 아니었으면 홍익인간을 이렇게 평생 품고 연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하신 또 걸으신 길은 저랑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그 길대로 제가 존중해 드리는 거고 제가 뭐 확실히 찜찜한 거는 제가 찜찜하다고 말씀드릴 텐데 그안 해본 것들은 제가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자명해서가 아니라 크게 지금 당장 뭐 찜찜한 요소를 못 참겠는 거는 그냥 가설로서라도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위대한 거는 이분이 결국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 홍익인간이고 그 최측근분한테 가르쳐 준게 제가 그분한테 단학을 배웠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밖에다 나간 얘기도 아니에요. 그 자기 제일 수제자격 되는 분한테 공부의 끝에 가면 이런 신통의 끝에 가면은 인간관계가 나온다. 인간관계 잘하는 게 제일 큰 공부다. 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저는 19살 때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철학에 아주 그게 중심이 됐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평소에 유아 선비들의 글을 많이 보라고 많이 권하셔서 그러니까 단학을 하셨지만 유학을 되게 높이시고 공자님을 엄청 존숭하셨던 분이에요. 공자님이 구지보살이라고 하면서 되게 존중하시고 그래서 그런 또 유학을 존중했던 이분의 그런 게 저한테 또 영향이 왔고 그런 게 되게 아무튼 그런 이런 것도 하나 여러분도 알아두시라는 게 이런 식 수행도 있어요. 그런 식 수행을 또 통해서 다가가는 것. 거기에도 구단이 있는데 이 구단이랑 제가 그래서 이 구단 책에는 이분하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제가 호흡을 했고 명상도 했고 원상은 이분 하듯이 투시 위주로의 원상이 아니고 철학 위주로 저는 원상을 했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분이 뭘 했었는지 알겠고 한 대로 해보니까 1단부터 9단까지 써놓으신 것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9단에 대한 실질적인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나 이런 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논어에 뭐 불혹이니 입지니 이거 제가 제 체험한 거 가지고 연구해 본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주자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해놓은 말이 있는데 저랑 생각이 좀 다르고 그래서 입진이 이순이라는 것도 주자는 그렇게 안 풀었어요. 귀가 돌을 들으면 순하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거 찾아낸 겁니다. 이순 천명을 듣고 따르라는 거다. 이순은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제가 이 레벨의 특징은 이게 아닌데, 육지의 특징은요, 진리에 순복하게 된게 육지의 특징이에요. 진리에 순복하는 게. 남의 뭐 욕을 들었는데 순하다든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순. 욕을 먹어도 순한 상태. 그래서 당연히 귀로만 풀었죠. 이게 메타인지 오리입니다. 귀자 나오니까 다 귀로 푸신 거예요. 근데 이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문을 뜻을 세워서 일단 15세니까 1단, 2단 해당되는데 그때는 학문의 뜻을 세우고 이게 한 10살 단위가요. 10세 단위가 인생의 한 단위예요. 레벨이에요. 2레벨, 3레벨 되면은요. 립. 우리 지금 30에 2립 그러시죠? 이것도 사실은 이거 있잖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붙은 말이에요. 원래 립이에요, 립. 립이라고 하기만 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두 단어씩 하고 싶어서 이립을 쓴 거예요. 지학, 이립. 또뭐 있죠? 불혹. 지천명도 세 글자인데 원래 줄여서 두 글자로 다 맞추려고. 지명, 이순, 종심소욕 불류군데 종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립이라는 것도 원래 그냥 이거는 그냥 붙은 말이고 30은 선다. 그냥 이런 뜻이거든요. 요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립이거든요. 그러면 학문에 대한 뜻이 섰다가, 그 다음에 확립됐다 그러니까 학문이 확립된 거죠. 그 다음에 불혹, 학문의 의혹이 없어진 거죠. 그 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부라는 건 1단에서 3단, 4단까지는 제가 요즘 말하는 형이하학적인 보편법칙. 현상 세계에서요, 여러분 양심 노트 가지고 현상 세계 문제 하나하나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결을. 이게 학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문하시는 거예요, 철학하기. 현상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옳겠는가, 아니겠는가, 옳겠는가. 이걸 따져보지 않고 여러분 도를 통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화두 통하면 도 통할 줄 아신다는 거죠. 그런 게 코미디라는 거죠. 이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닦이게 돼 있질 않아요. 화두니 뭐니 해서 뭐 마하무드라건 족첸이건 선불교건 뭘 해서든 참나를 통하고 만나고 참나가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양심을 이해하고 이것까지 다 익었을 때 지학이 돼요. 그때 학문의 뜻이 서요. 그전에는 학문이 뭔지도 몰라요. 참나를 알았다고. 여러분이 24시간 참나랑 살아도 학문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하고 지내봤어요. 24시간 깨어 있어요. 이니에이지 얘기하면 이니에이지는 에고 노름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참나밖에 몰라요. 그게 가능하더라니까. 저는 그런 분하고 몇 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계속 품고 있어서 이니에이지 안 나오더라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왜 불경에서 참나 찾는 데서 육바람이 하는 데까지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걸린다고 하는지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는지 알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소승이나 이런 얘기를 되게 경계하는 겁니다. 한번그 생각에 빠지시면 못 나와요. 이번 생에 못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내가 믿기로 해버리면 나오기 힘들어요. 한 종교 믿으셔도요, 나오기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성의 1단부터 10단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안 거예요. 저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도전하는 걸 보고 느낀 거예요. 그분 덕에 또안게 있죠.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인생을 걸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다른 분들 보면 제 양에 차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참나 얘기하고 이니에이지 부정하고 그러면 저는 이게 고지 들리겠어요. 그렇게 어렵다 하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 그래서 학문의 뜻이 섰다는 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 다 지나서, 아니, 불경에서 참나 아는데 일주, 참나에 안주하는데 일주 잡는데 여기 이게 무량겁인데 요거 만겁 잡거든요.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의 기간이 일지되는데 걸려요. 그럼 일지가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발심했다 그런다고요. 발심지라고 한다고요. 왜 불교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랬어요. 화엄경을 지금 다시 보면서도 놀랍니다. 그 체계가 선명하게 똑같다는 것에.
제가 기독교랑 대승불교 똑같다는 얘기만 했죠. 대승불교랑 유교는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최근에 안 했는데 그 체계가 얼마나 선명하게 똑같은데요. 우주의 그 설계도가 있지 않고는 똑같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화엄경에서 발심지입니다. 유교에서요. 15세면 지우학, 학문의 뜻이 섰다. 이제 발심했다밖에 안 돼요. 양심이 뭔지 다 알고 내 안에 육바라밀 있고 인의지 있다는 거다안게 이제 발심이에요. 그리고 참나가 늘내 안에 흐르고 육바라밀 덩어리가 내 안에 늘 흐른다 정도가 입지예요. 왜냐하면 확립돼야 되잖아요. 뜻이라는 거 마음이 가는 목표입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이 확립됐다는 게 그전에는 확립됐다고 못 해요. 여러분이 참나랑 24시간 같이 지내도 참나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모르고 계시나는 입지가 아닌 거예요. 참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게 입지예요. 참나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걸 내 원으로 삼을 때 발심했다고. 그래서 발심이 뭐의 줄임말이죠? 저기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의 줄임말이고 더 느리면 즉 보리심 더 느리면 뭐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에요. 발 무상 정등 정각을 얻겠다는 마음을 발했다 해서 발심이에요. 근데 뭐가 깨달음인지 정확히 모르면 발했다고도 못해요. 뭔지 알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 양심의 원, 불교식으로는 양심의 서원이 있어요. 양심이 뭘 원할까?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 하는 걸요.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 하는 걸 원해요. 그 원을 내 원으로 삼을 때 발심입니다. 내가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발심만 해도. 그 전까지는 발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학이 되셨나요? 왕양명 선생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왕양명 선생이 써놓은 입지론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뜻이라는 건 마음의 목표인데 그 원인데 불교식으로 원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면 원이 섰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거죠. 일생을 걸고 불변할 정도 돼야 입지다. 꼭 그럴 건 아닌데 특히 이 도에 있어서 입지는요. 일생을 걸고 불변할 정도로 뜻이 확고해져야 돼요. 내 가는 방향이 보여야 되고 내비를 보고 나 어디 가겠다고 확고해져야 되고 다시는 다른 데 관심 안둘 정도로 확립되려면 여러분 안에서 그게 안 차게 되는 과정이 일지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화엄경은 일지에서 시작해요. 톨게이트 통과하면서부터 이 풍경 설명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승보살의 길을 밝히다라는 강의를 새로 하는 거예요. 일지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어쩌다가 일찍까지 됐는지, 공부 진짜 막 시작한 양반이 어떻게 일찍까지 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승보살의 길을 밝히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일찍만 가도 장난 아닌데, 일찍에서 십찍까지 가는 거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구단 체계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구단이면 단학에서 설명하는 수단 체계인데, 단을 닦는 체계인데, 왜 10단을 설명 안 하느냐? 10은 완성이기 때문에 잘안 써요. 그래서 화엄경 10지에서도 10지보살이 끝이라고 안 해요. 10지보살도 무한히 발전한다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동양의 구라는 수에 다 수렴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지보살도 9지보살 중에 최고 레벨을 10지라고 하지, 완성의 의미의 10은 아니다 하는, 동양은 완성의 의미가 되니까 10을 안 쓰고 일부러 9에서 끝내는 거예요. 다 구단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예전부터 구전환단이라고 단을 9번 구우면 최고의 단이 된다는 게 구단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단악을 닦는데도 9단이 있더라고요. 논어를 봐도 또 인간의 영성 레벨을 70까지만 설명했지만 공자님이 또 맹자가 뒤에다 하나 더 보태요. 공자님은 성인에서 설명을 끝내거든요. 7지, 8지 되면 성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데 맹자가 성인 뒤에다 신인.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 더 보태요. 그럼 그 위에 레벨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님은 거기까지 설명 안 했지만 맹자분이 또 보탠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보면 유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체계가. 엄밀합니다. 맹자가 단 설명하는 것도 엄밀해요. 이런 걸 저는 이제 다 연구를 한참 하다가 화엄경을 보니까 화엄경에서 그게 정리가 다 된.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해서 화엄경 강의 유불선 다 묶어서 해드리고, 그래서 단학의 구단 체계에 맞춰서
화엄경 1지, 2지 각지에요. 단학의 기본 원리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유교의 이론들 다 설명드렸어요. 불교의 발심을 유교에서 지우학이라고 그러죠. 똑같죠? 재밌는 게 사지보살 가면 불혹 그러거든요. 불혹, 의혹이 없다. 의혹이 없다에 가보세요. 사지보살 설명에 판단에 의혹이 없다가 딱 나와요. 사지 설명에. 이번에 제가 책 내드리면 더 이해, 보기 쉽게 제가 각주까지 다 넣었어요. 해당 그 글에다가 이게 육아의 불혹에 해당된다는 증거다 딱 써놨으니까 보세요. 오지 가면 천명을 그대로 안다죠. 오지 설명 들어가면요. 50에 천명을 그대로 안다. 오지 설명에 들어가면 이 근본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지 내내.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아서 오지예요. 그럼 육지에 가면요. 육지는 이순 듣고 따른다고 돼 있죠. 육지 설명에 계속 육지는 수순이다. 수순. 진리를 따를 수, 순복할 순. 따르고 순복할. 이순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순의 다른 말이에요, 오히려. 수순. 따를 수, 순종할 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서 육지다. 아직 진리랑 하나가 되지 못해서 육지는 원만하지 못하다. 칠지 가서 하나가 된다. 그럼 칠지 가면 정심, 소욕, 불류구 단계로 들어가요. 이게요, 보시면 놀라워요. 이게 하나의 책이지 둘인가? 대승불교와 유교가, 그리고 거기에 이 단학까지, 왜 구단책에 밀교적 설명과 그게 악의가 딱 맞을까요? 제가 놀란 게, 티벳 밀교책을 제가 구해다 봤는데, 티벳 밀교에서 단을 설명하는, 거기는 구단책에는 안 하고 한 다섯 단계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다섯 단계가 정확하게 이 수단의, 이 단학의 핵심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랑 통하냐면요. 도교에서 뭐죠?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연어합도, 예, 마지막에 이제 허공분세니 해가지고, 요 다섯 단계랑 똑같이 비슷하게 설명. 그래서 어디를 가도 왜다 설명이 비슷한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론으로 한게 아니고, 이론은 이론대로 다 봤어요. 이론도 누구 못지않게 봤지만, 저는 제 몸에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음에서 뭐 양심 나오고 이런 게 그냥 뭐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양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걸 수없이 체험하고 연습, 관찰하고 또 나도 노력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자명해진 느낌이 들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남보다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의지를 내서 착해지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요. 다만 자명한 걸 좋아하고 제 안에 양심의 찜찜한 걸못 견디다 보니까 계속 그거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리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절 가까이서 보시면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심의 찜찜한 걸못 하겠다 하는 그거죠. 그게 늘다가 보니까 결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찜찜한 걸못 견디나 하는 걸 찾다가 왜 찜찜한지부터 왜 찜찜한 걸난또못 견디는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멀리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왜 저건 저렇게 또 자명하다는 느낌을 주는지 이런 걸 연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권하는 게 1단부터 10단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의 시작이 제대로 발심을 하고 그 현상계에서 내가 내 삶에서 의혹이 없어지는 양심 판단에 의혹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그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천명을 안다가 오잖아요. 이 우주 실상이 그 있는 그대로 통으로 들어오는 건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의혹이 없어질 때까지 매사에 찜찜한 게 뭐고 자명한 게 뭔지 의혹이 없어질 때까지 현상계에서 알아내시지 않으면 그건 그 정보는 오지 않습니다. 공부엔 단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나 안에서 안 좋아하시고 이 행복하신 거 이것만으로도 황홀하다는 거 알고 그것만으로 거기에 모든 생을 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알아요. 옛날 선사들도 그거 하나 얻으시고 거기에 생을 다 거신 분들 많아요. 육바라밀 왜안 하세요? 집나 깨어있는 이게 육바라밀이 하고 그냥 갖다 붙여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계속 화두하는 분들만 많이 나오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참나만 깨치면 끝이라는 식의 공부가 지금 만연하게 된 거예요. 인도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달마조사께서 가르쳐 준 법이 좀 구르다 보니까 인도에서 온 그런 한 방에 가자는 사상만 중국에 퍼져서 선불교라는 것도 결국 인도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인도 명상법이 들어와서요. 이미 동양은 한 방에 끝내자는 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또 인도에서 들어온 명상법이 또 똑같아요. 한 방에 끝내자요.
이니에이지 그런 거다 내려놓고 한 방에 가자. 열반에 들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인도 사상에서 이니에이지보다는 육바라밀보다는 참나 안에서 안주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 그것만 계속 지금 접하고 있는 격이 돼요. 특히 불교 분들이 거기에 빠져 계셔서 제가 지금 육바라밀 하자 그러면 이게 안 먹힙니다. 인도에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육바라밀 닥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안 들어오고 한 방에 끝내자는 것만 계속 강조가 된 것뿐이에요. 달마조사는 원래 그것만 가르치신 게 아닌데 달마조사가 가르쳐 준것 중에 그 쉬운 것만 퍼졌다고요. 원래 달마조사는 일지부터 12지 설명 잘돼 있는 능가경을 제일 권했어요. 능가경을 보라고. 근데 능가경을 딱 끊어버리고 5조, 6조에 오면서 5조 지나서 6조에 오면서 금강경만 보게 됐잖아요. 금강경은요, 대승불교 중에 초기 경전이라 자세한 체계가 안 나와요. 그냥 일체 형상을 내려놓으면 열에 만난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래도 대승인 거는요, 다행히 종생구제하자 보시바라밀에 대한 무상보시에 대한 설명이 잘돼 있어서 금강경이 그나마 인정받는 거지 금강경이 그렇게 수준 높은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강경이 한 방에 끝내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수준 높은 책인 것처럼 대승에서 아주 초기 대승이기 때문에요. 체계화되기 전인 거예요. 십지체계가 체계화되기 전에 나온 대승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공 안에 육바라밀 있는 것 같다 정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봐버리면 여러분들 공부 수준이 다 아주 그 낮은 데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어려운 거 이런 거 어려운 거 보다가 막히면 금강경 보시는 게 편하죠. 일체 모든 형상을 버리자는 얘기만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 금강경도요 왜곡될 여지가 많다. 이걸 알고 보는 분이 보면 옳게 풀수 있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고 보면요 그냥 한 방에 부처된다로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정들이 복잡.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렇게 보라고 한 능가경은 버려버리고 금강경만 봤잖아요. 오조 홍인 대사가 돌아가시면서 능가경 이거 끊기게 생겼다고 걱정하시면서 그 유언 남기고 가셨다고요. 능가경 잘 지키라고. 능가경에 가면요 세세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몇지 몇지 설명 제일 잘된것 중에 하나예요. 능가경이. 달마가 그걸 왜 권했을까요? 각지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권한 거죠. 달마는 알고 도를 편 건데 달마조사 법 중에 쉬운 법만 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육바라밀을 이 진짜 인간의 영성을 높여 보려면 육바라밀 잘해야 된다. 참나 뭐 이렇게 뭐 화두 견성이니 선 마하무드라니 족첸이니 한 방에 참나 깨치는 거. 이건 빨리 기본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이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요거는 기본기로 익히시고 육바라밀이 진짜 여러분의 아주 필살기가 되실 것이다.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를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런 양심 분석을요. 생활화하세요. 그냥 뭐 작은 사건 하나 판단해도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이런 게쭉 지나가야 돼요. 지혜 이런 게 지나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그게 업장 정화하는 길이고 복 짓는 길이고 여러분이 양심의 근거에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신 거 있죠? 그게 복 짓는 일입니다. 그게 공덕이고 그게 쌓여서 여러분 영성 지능이 늘어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지으면 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근기. 여러분 안에 근기가 높아진다는 게 영성 지능이 높아져서 나중에 누가 육바라밀 얘기를 하면 빨리 알아듣게 돼요. 빨리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처음엔 낯설죠. 육바라밀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그걸 한다는 건 꿈도 못 꾸다가 자꾸 접하고 나도 같이 흉내내다 보면 어느 날 쉬워지죠. 그게 선근이에요, 선근. 선한 근기가. 근데 선한 근기가 뭔지 지금 모른다고요. 선근이 있다. 선근이 있다는데 육바라밀은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선근이냐는 거죠. 선한 근기가 있으면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선한 근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선한 근기가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면 생활 속의 양심 분석을 생활화 하시라. 제가 배운 건 그거고 밀교적인 부분도 확장해서 도와드릴 거다 이거죠. 단학의 구단체계라는 것도 저희가 해본 경험을 가지고 도와드릴 거고. 그럼 보세요. 그럼 단학에서의 에너지적인 어떤 수련 도와드릴 거고. 양심 분석에서 1단부터 10단까지 되는 거 화엄경에 특히 주로 설명해 놨고 유교의 이론도 다 이거고. 예, 또 깨어 있음이 깊어져 가는 것도 여러분 참나 바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몰라 괜찮아, 지금 여기 이런 것들로 도와드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몰라. 오직 지금 여기 하고 계시면 그냥 깨어있는 상태죠, 뭐, 사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시는 그 자리가 참나니까. 늘 그 알맹이를 잊지 마시고, 그 알맹이에서 뭘 원하는가, 육바라밀을 원한다. 그것도 잊지 마시고. 그럼 이 참나란 알맹이가 육바라밀을 구현할 때뭔 힘으로 하는가? 그럼 단학 에너지, 단학에서 닦은 에너지로 하는 겁니다. 호흡 수련하시고. 요세 가지만 만나면 여러분이 멀리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공부 가볍게 할 사람은, 참나나 깨치고 말 사람은 호흡 수련 안 해도 되는데, 멀리 갈 사람, 예. 그쵸? 동네나 나갈 사람은 미천 준비 안 해가도 되죠. 그런데 멀리 여행할 사람은 식량 단단히 준비해 가야 되죠. 자금을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자가 얘기하잖아요. 호흡 수련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호흡은 힘이 필요해서 그래요. 멀리 가려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버티니까.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왕이면요, 여러분, 몰라만 하지 마시고, 몰라만 해도 너무 좋죠. 몸의 에너지가 새로워지고, 몸의 에너지가 청정해지고, 깨어 계시게 되고, 기혈이 순환이 잘 됩니다. 왜냐,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요, 몸에. 근데 그거 플러스, 기운을 좀 넣어주려면 호흡을 조절하시면 우주에서 그대로 에너지를 흡입하시게 되니까 그 에너지로 평소 단전을 좀 빵빵하게 해두시고 정신 차리고 계시면 무슨 일 닥쳤을 때 양심 판단이 더 나오기 쉽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오는지 끝까지 이렇게 양심 분석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요세 가지만 잘 갖추시라 그러면 멀리 가신다는 겁니다. 멀리 가신다. 그래서 요또 다르게 설명드리면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공부 방법을 가지고 말하면 제가 요세 가지가 중하고 실제 이제 구현될 때 보면은 그 유교식 거경국리 역행이나 불교 계정해가 좋아요. 늘 깨어 계시고 운전자 정신 차리고 계시고 깨어 계시고 선정 지혜 내비가 정확한지 선악 판단 양심 분석이 정확히 돌아가셔야 되고 실천 양심을 꼭 실천하고 예, 찜찜한 건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건꼭 하시고.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 삼박자도 있고 이 삼박자의 결이 있어요. 요 삼박자의 결도 있고 두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매사에 항상 자명하게 살아가시면 뭐 9단이니 1단부터 10단이니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신의 영성이 이런 결을 따라 무럭무럭 성장해 가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부터 10단까지 화엄경 책을 내더라도 너 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보시고 몰라 하시고 나도 이런 결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불교 주장이기만 하다면 제가 안 믿겠는데 똑같은 주장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사랑의 10단계라는 것도 있어요. 똑같아요. 하느님과 친해져 가서 마지막 10단계는 내가 하느님이 돼요. 개체성을 가진 하느님이 돼요. 즉 에고를 지닌 하느님이 돼요. 십지보살 아닙니까? 설명이 똑같습니다. 제 강의 중에 다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럼 기독교 거. 단학의 9단계라는 게 있고, 육아의 또 신인에 이르는 단계가 있고, 불가의 10단계가 있는데, 요게 왜다 맞냐는 거죠. 억지로 안 맞춰. 그 얘기를 드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영혼의 어떤 프로그램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애초에 프로그램이 다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하시면 여러분 레벨업에 도움이 되니까 엄한 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아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